예, 21번째 주제예요. 컬렉션 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레이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스퀘어 브라켓 속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레이를 우리가 프린트할 때는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콜론에 물음표를 찍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거는 곧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이 나오죠. 그죠? 1, 3, 4, 5, 6, 7, 9, 10. 그리고 이번에는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슬라이스라고 표현해요. 슬라이스는 조각. 조각이죠.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조각. 그리고 보다시피 2에서부터 5 직전까지. 그러면 0, 1, 2. 2니까 여기죠. 부터 2, 3, 4. 잘못됐네요. 여기서 1, 2, 0,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그게 출력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0, 1, 2부터 해서 끝까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4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0, 1, 2, 3, 4까지 출력이 되죠. 그죠? 그리고 0, 1, 2, 3, 4니까 5까지 출력이 되겠네요. 요만큼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있죠. 이렇게 요만큼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만큼이 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요것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얘와 똑같아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와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얘와, 그러니까 얘가 같으냐 하는 거죠.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타입 위에는 I32 타입이, 그다음에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에서 10개가 있는 어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데이터 타입 보시면은 I32, 그리고 개수는 안 나와 있고, 그러한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라고 나와 있어요. 얘와 얘는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밸류가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밸류, 컬렉션, 어레이 밸류이고, 얘네들 4명은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레퍼런스입니다. 얘 레퍼런스와 그러면 어떻게 이를 구별을 하느냐? 구별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걸 구별이 되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자,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으면은 1부터 해서 쭉쭉쭉 1, 2 쭉쭉해서 10분까지 해서 이만큼이 힙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게 A입니다. Array of 10. Array of 10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타입은 글자가 I32 타입이 10개가 있는 어레이다. 이게 어레이 타입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소는 어딘가 뭐 모르죠. 모르겠고, 지금 현재 여기에 데이터는 있고, 이 데이터를 가리키는 뭔가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게 array로서 어떤 struct가 있죠. 그 중에서 address가 있을 것이고, 그 address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0x에 01번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0x01번이 들어가겠죠. 0x01번. 그리고 얘도 나름대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 누구가 뭔지를 알려면은 간단하죠.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먼저 let a 해서 이렇게 해서 array 10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세미콜론 옵션을 p를 주죠. p를 준 다음에 a를 출력을 하면은 이 a 값을 알 수가 있죠. 자, 출력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요런 값이 나오죠. 요 값이 뭐냐니까 바로 이 주수입니다. 스택에 있는 얘의 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이 A, A는 여기 있고 이 A는 타입이 얘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요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소는 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의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의 값은 얘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걸 이해를 해야지 러스터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러스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일반적인 자바나 파이썬과 달라요. 이런 걸 모르면은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는 거죠? 얘들아. 얘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요 부분. 얘는 결국은 뭐예요? 얘는 이거와 같습니다. 똥똥똥과 같은 게. 그죠? 그리고 이 부분 우리 좀 전에 봤죠? 어디서 봤느냐니까 여기서 봤잖아요. 밑에 나와있죠. 그죠? 그런데 이만큼 잘라내게 되면은 잘라낸 부분들만 우리가 쓰게 되겠죠. 그죠? 얘들은 어디 저장되느냐는 거예요. 어디 저장되겠어요? 똑같습니다. 3 to 5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마찬가지 얘에 대한 무엇이고 그리고 개수가 어떻게 되죠? 3 to 5는 2, 3, 4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10개가 아니라 3개가 되죠. 3개가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 있고 그리고 얘에는 화살표 똥똥똥똥 해서 얘가 가리키는 곳은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얘를 가리키는데 어디를 가리키느냐니까 시작하는 지점.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2부터 5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3이 되는 거죠. 3. 이 데이터가 3이 어딘가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3. 이 3이 있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3의 위치. 그러니까 3의 주소죠. 3의 주소. 그리고 또 뭐가 추가 되느냐니까 3개잖아요. 3개. 3의 주소에서부터 3개까지. 3, 4, 5, 6. 아니죠. 3, 4, 5까지가 되죠. 그래서 length. 전체 길이가 length가 이걸 3이죠. 그러면은 3의 주소부터 해서 하나, 둘, 3개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3 to 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3의 어드레스가 들어있는 게 어드레스. 그렇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왜 재밌느냐니까 이걸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얘가 아니구나.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내려와서 이번에는 3 to 5. 얘를 바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출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주소가 하나 튀어나와 있죠. 이 주소는 뭐냐니까 바로 얘가 있는 곳의 위치. 바로 위치가 출력이 돼요. 이 주소가 아닙니다. 제가 잠시 잘못했네요. 이 주소는 이 숫자 3이 있는 곳의 위치. 그 주소, 그리고 3의 어드레스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되는 부분 우리가 3 to 5 같은 경우에는 바로 P를 통해서 P 옵션을 줘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rray of 10, 얘의 주소, array of 10 주소는 얘잖아요. 이 주소, 이 주소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3 to 5처럼 이렇게 P 옵션을 줘서 바로 출력할 수는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해서 array of 10을 넣게 되면은 L가 뜬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안 되지만은 그죠? 얘는 레퍼런스 타입 있잖아요. 레퍼런스 타입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일하는 그 데이터들이 메모리에서 저장되는 방식,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또다시 2, 5 있고, 우리 다른 걸 하나 더 해보죠. 2부터 뭐 끝까지 하는 start at 2 얘입니다. 그죠? 얘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가 있죠. start at 2라고 하는 것도 reference 타입이에요. start at 2이고, 얘는 이런 타입이고, 그죠? 마찬가지 2부터니까, 그죠?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8, 9, 10 해서 9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9개가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시작하는 지점이 3에 시작하죠. 3의 위치이고, 그리고 랭스는 9개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도 마찬가지.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얘입니다. 대각선을 제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그 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리키고 있는 건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주소와 이 주소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3의 위치는 둘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출력하고 얘도 출력하면 325고 start at 2죠. 시작하는 시점이 같으니까 개수만 다르고, 얘는 그죠? 개수만 다르지 시작 지점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밑에 두 개가 주소가 같은 주소가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러스트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스택, 도마와 냉장고, 그리고 데이터의 소유자.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얘가 오너입니다. 얘가 오너이고, 글자가 너무 작네. 얘가 오너. 나머지 애들, 얘들은 몽땅 다 borrow 하고 있는 겁니다. borrow. 얘도 borrow, 얘도 borrow, 얘도 borrow. 다 borrow 하고 있어. 소유자는 얘 한 명이에요. 그죠? 이 애들은 다 세입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하나 더,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이 주소, 이렇게 스택 내에서 얘의 주소, 여기 있는 이 값, 이걸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이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멈추고 생각해 보셨나요? start at 2, 얘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해서 let be equal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레퍼런스를 하나 붙여주죠. 그럼 B는 어떻게 되나요? 레퍼런스에 레퍼런스, 이렇게 레퍼가 두 개가 붙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B는 타입이 요런 타입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 이게 B죠. B 아닙니다. 이게 B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borrow가 되는 것이고,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이 주소, 여긴 이 값이에요. 이 값을 여기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소를 출력하는데 B를 출력하면 되겠죠. B 클릭하면은 뭔가 주소가 나오겠죠. 이 주소, 새로운 주소 하나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요 주소가 바로 이 주소, 얘의 주소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i32이고, 그리고 개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개수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개수가 안 나와 있는 이유. 이것도 이 타입을 이렇게 제가 편의상 이미지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볼까요? 보다시피 start at 다음에는 똑같이 i32만 나와 있습니다. 개수는 안 나와 있죠. 그죠? i32 이거, 얘도 i32이고, 얘도 i32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 개수 정보는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length 정보로 3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length의 정보로 해서 9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지 i32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요 값. 그죠? 얘의 값. 이것만 들어 있는 거예요. 얘와 얘가 서로 연동되는 겁니다. 그죠? 연동되어서 이 start at 2라고 하는 variable이 갖는 의미를 기술하는 정보, 그 데이터는 스택의 이 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칸을 통해서 뭐라 할수 있나요? 시작 지점. 여기 시작하는 지점은 3의 위치죠. 3의 위치에서부터 9개까지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